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걸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늘도 너무 막, 날씨 좋은 날, 구름이 예쁜 날, 그다음에 석양 일출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핸드폰으로 막 찍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파트 주변에 꽃, 나무 이런 거. 그것도 그냥 제 핸드폰에는 그런 사진이 너무 많아요. 저 사진, 뭐, 인물 사진보다도 꽃하고 뭐, 이런 사진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하고, 이제, 남편이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박사님하고 카톡을 주고받으시면서 여기를 한번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왜 가? 이제 저는 이제 애기 보는 게 있으니까, 시간에 매여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가면은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휴가를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미뤘죠, 뭐. 박사님이 언젠간 한번 뵐수 있겠죠. 이제 그런 카톡까지 제가 남편 핸드폰 잠깐 살짝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이게 심해지면서 딸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가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오게 됐어요. 계속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갑자기 오게 됐는데 제가, 안구건조증. 이게 좀 심했어요. 심해가지고 하루에 막몇 번씩 약도 넣고 인공눈물도 넣고 계속 그랬는데 여기 와서도 처음에 한 이틀은 약을 넣었어요. 그런데 순간 눈이 안 아픈 거예요. 막 막막이 막 아프고 따끔거리고 이래야 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러고 화요일까지 그러고는 지금 약한 번도 안 넣고 지금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몸이 자꾸 막 가려워요. 그러니까 뭐 독소가 나오는지 어째서 그런지 지금 막 몸이 좀 많이 가렵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콜레스테롤 약을 갖다가 지금 먹은 지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계속 안 먹고 있는데 몸도 너무 가벼워진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일주일만 하고 가는 게좀 많이 아쉽고 그런데 이제 제가 집에 가서 먹는 걸 저는 지금까지 평생 입맛 없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먹는 걸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음식을 좀 줄여가지고 살도 좀더 많이 빼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배운 대로 식사 이제 많이 열심히 씻고 저좀밥 먹는 속도가 참 빨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많이 꼭꼭 씻고 열심히 여기서 배운 대로 따라하면서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열심히 또더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피골계곡 갔다 내려오면서 봄에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여름이 오면은 숲속에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을 되면 저 단풍들은 그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정말 별일 없으면 애들 안 봐주고 일 없으면은 그냥 이런 곳에 와서 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언젠간 한번 다시 뵐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요. 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 홀가분하고 참 가볍습니다. 몸과 마음이 참 홀가분하면서 참 가볍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저께죠?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여기 피골에 가서 생각도 하고 다녀오라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같이 가서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제가 여지껏 살았던 이런 과거 잘 살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잘못 살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다음에 현재는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선물도 잘 감수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
다음으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음이온이 많이 나오는 피골 계곡에서 앞으로의 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까 하는 방법을 잠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앞으로 인생을 가는데 아마 조심스럽고 또 남을 사랑하고 아끼고 주변 모든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까 한번 더 반복이 되는데 한번더 오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